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종선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의 힘이 되어버린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자 김의겸이 건물주가 된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을 보면 뭐라고 쓸까? 2011년 김의겸 기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서의 공분을 말하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의문을 표했습니다. 2019년 국민들은 도대체 청와대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은 불가 사유가 아니라 필수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들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다주택은 아예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드러난 청와대 인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니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 비정규직의 삶을 어찌할 것이며 폐지리어커를 끌고 청와대로 몰려간 노인들의 빈곤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김의겸 기자는 재개발은 가난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건물을 산 학습지구는 가난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 착한 재개발인가? 본인이 투기가 아니라고 우기며 투기가 아닌가? 하물며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을 셀프 박탈한 것이라 진비 없습니다.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를 잃었고 힘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대통령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2019년 3월 2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수고하셨습니다.